때마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는 물을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비가 와도 밖에서 비를 맞고 있어. 얘네들은 불을 켜니까 또 분위기 연출이 안 된다. 일단 꺼. 그리고 저 멀리 흰 빛이 하나 보이시죠? 저게 무슨 빛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 어디 부딪혔어, 뭐. 근데 진지하게 나도 안 보여. 이거 무슨 진짜 도깨비불 같다. 여기. 내가 안 보이니까 걸을 수가 없어. 자, 문을. 문이 어딨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 맞았어, 렌즈에. 자, 포커싱이 언제쯤 되느냐. 이 도깨비불의 정체는? 짠. 멋있죠?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야. 짠. 자고 있었니? 미안. 너네도 좀 감상해. 너네 뒤에 있어서 하나도 안 보이겠다. 야, 이게 무슨 용광로 같이 나오네. 조명을 켜니까. 자, 조명을 꺼볼까요? 와우, 그럴듯하네요. 이게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촛불 켜놓은 거고요. 양초. 저거 전구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게 방목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쟤 사라졌어. 주민 땡길라 그랬는데. 야, 우리 너 때문에 못 찍었잖아. 저기 있다, 저기. 좀 땡겨볼게요. 없어졌어. 어디로 갔냐, 또? 실패. 와, 지금 쥐가 한 마리가 아니네. 한 세 마리 본 것만. 저기 지금 뒤에 숨어 있는데. 지나왔어, 방금. 한 마리가 저 뒤에 아직도 있어요, 지금. 쟤도 근데 이쪽으로 나올 것 같아. 좋았어. 저기 지나간다, 저기 지나간다. 저거 보이시죠? 쥐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지나갔다. 인사 좀 해. 비가 와서 더 이렇게 들어가 있나? 아까 얼굴 보기 딱 좋았는데. 저기 있다. 후닥도 지나가네. 자, 전구로 바꾼 상황입니다. 제 뒤에 전구 살짝 보였죠? 이 전구는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모드. 색깔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랑 깜빡깜빡하게 바뀌는 거랑. 이거 부드럽게 바뀌는 거. 이것도 있어요. 색상도 아주 다양해요. 12가지인가 11가지 색깔이 있는데 흰 색깔 포함해서 이렇게 이 색깔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재밌니, 얘들아? 재미없으면 미안하고.
그만할게 이제. 안녕.